임영웅, 2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담 제조기,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는 의리의 아이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를 때, 힘든 여행은 결국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후방송 광고계 대세로 떠오르며 넘치는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던 임영웅은 바쁜 틈에도 과거 인연을 맺었던 이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해 훈훈함을 안겼다. 최근 이사한 임영웅은 이사 후 이전에 살던 집 근처 식당 이모님을 찾았다. 이 식당은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이나 홀로 캠핑을 떠나기 전에 식사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는 식당 이모님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임영웅이 무명 시절 자전거 사고로 다친 적이 있는데 치료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고라도 얻을 생각으로 식당 이모님에게 물었더니 이모님께서 약국에 가 약과 붕대를 사와 치료해 주셨다고. 이후 임영웅과 이모님은 살가운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이사로 더 볼 수 없게 되자 직접 덕을 맞춰 식당을 방문해 이모님께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 임영웅의 미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수의 꿈을 키우던 시절 포천에 위치한 돈가스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우승한 후 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찾아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 더불어 식당 사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식당 사장님은 임영웅은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항상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했다. 앞으로 더 잘 돼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대학 졸업 후 생활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손님이 없을 때면 함께 일하던 이모님들 앞에서 트로트를 불렀던 그는 이모님들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 주는 것에 용기를 얻어 고향인 포천 지역가요제에 출전 상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지역가요제에 출전했고 2016년 데뷔 앨범을 냈다. 임영웅은 가수 데뷔 후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을 찾아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임영웅은 대학 졸업 후에도 가수의 길을 찾지 못했다.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가수가 된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무명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이라 교통비를 써가며 자신의 노래 홍보를 하러 다녀야 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곳이 어머니 노래교실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로트 가수를 하면서 무료로 어머니 노래교실 투어를 다녔다. 노래교실에서 어머니들과 즐겁게 놀며 내 노래를 홍보한다. 처음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분위기가 냉랭하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기 위해 여러가지 레퍼토리를 준비해가지고 갔다. 무료로 어머니 노래교실을 찾아다니던 임영웅은 1년 후 미스터트롯 진이 됐다. 그는 진으로 선발된 후 노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노래교실 선생님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 방송 진행자이자 노래교실 진행자로 활동 중인 장인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영웅이 노래교실에서 노래 부르던 모습을 공개하며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진으로 선발된 후 감사 문자를 보냈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문자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 쉽지 않은데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찐찐 팬이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임영웅의 의미에 대해 언급해 큰 화제를 모았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모 대형 연예 기획사가 미스터트롯 터뷰어를 가수들을 미리 침하고 술자리를 통해 소속사 이적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그러한 거두김에 처음부터 선을 그었던 것이 임영웅이다. 임영웅은 한 번도 그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기존 계약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임영웅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혹이 많았을 텐데 임영웅은 유혹이 있을 만한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영웅은 가수 데뷔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속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가수 데뷔 후에도 군고구마 장수를 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던 임영웅은 소속사와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고 미스터트롯으로 인생 역전을 맞은 후에도 소속사를 옮기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있다. 첫 번째 뉴스.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이 토탈 4억 뷰를 넘어섰다. 7월 25일 기준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은 총 조회수 3억 뷰를 넘어섰다.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거래, 미운 사랑 등등 수천 수백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영상들이 모여서 토탈 3억 뷰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 더불어 임영웅은 현재 기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82만 명을 달성하는 등 100만 구독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임영웅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한편 임영웅은 꽁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방송에서 맹활약 중이다. 지난 23일 밤 10시에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린다 사랑의 콜센터 17일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8.3%를 기록, 10대 연속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를 거머쥐었다. 또한 분당 최고 시청률은 21.3%까지 치솟으며 국보급 예능의 위용을 떨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TOP7이 콜센터 큐피드로 변신, 솜사탕 보이스로 신품인 위를 선사했다. 두 번째 뉴스. 지난 4월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사랑니 콜센터 임영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그 겨울에 찻집을 열창하고 있는 임영웅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의 남다른 가창력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해당 영상은 7월 25일 기준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러한 기록은 임영웅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한편 임영웅은 꽁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방송에서 맹활약 중이다. 지난 23일 밤 10시에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린다 사랑의 콜센터 17일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8.3%를 기록, 17회 연속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를 거머쥐었다. 또한 분당 최고 시청률은 21.3%까지 치솟으며 국보급 예능의 위용을 떨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TOP7이 콜센터 쿠키드로 변신, 솜사탕 보이스로 신품 인내를 선사했다. 세 번째 뉴스. 미스터 트롯 진의 대세남 임영웅이 자신의 출연한 덴티스 광고 촬영 현장을 전격 공개했다. 임영웅은 2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춤만 포즈를 추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춤신 추망의 길, 임영웅 엑스 덴티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덴티스 글로벌은 지난 3일 덴티스 엑스 임영웅 덴티스 코스닥 성장 축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임영웅은 영상에서 제가 광고하는 회사가 더욱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모델로서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라며 요즘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옮길 바를 모르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데이비스, 임영웅 그리고 스마일 송과 함께 항상 응원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바용 임플란트 시장의 후발주자로 2005년에 설립한 데이비스는 지난 5월 2020년 새로운 광고 모델로 임영웅을 전격 발탁했다. 현재 덴티스는 세계 68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특히 이란 임플란트 시장 1위 업체로 K-임플란트를 전파하고 있다. 임영웅 인생이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 최근에 임영웅을 응원하는 모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일도 있었다. 지난 19일 저녁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임영웅 사랑해가 오른 뒤 다음 10시가 넘은 15까지 순위를 유지했다. 팬클럽 영웅시대를 중심으로 팬들이 임영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총봉에 나선 것이다. 임영웅이 CF 스타상을 받으며 밝힌 소감처럼 그의 인생은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이날 수상 소감이 요즘의 그를 설명해준다. 정말 믿지 못하는 해가 될 것 같다.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1년 사이에 제 인생이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 네 번째 뉴스. 임영웅이 심수봉의 비나리를 불렀다. 23일에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린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큐피드 고백송 특집을 맞아 미스터 트롯 TOP7이 신청곡을 불렀다. 이날 충남팬은 신청곡을 부를 트롯맨의 임영웅을 뽑았다. 임영웅은 천안 호두과자 너무 좋아한다. 다음에 가면 사달라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남겼다. 충남팬은 심수봉의 미나리를 신청했고 임영웅은 너무 좋은 곡이다. 한번 불러보겠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애절한 감성으로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다섯 번째 뉴스. 지난 22일 방송된 TV 조선 꽁숭아학당 11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2.5%를 기록하며 첫 방송 이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1주 연속 지상파, 중편, 케이블 종합, 순예능 1위를 수상했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임영웅이 미리 보는 꽁어워즈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다. 임영웅은 찬원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았다. 찬원이도 열심히 했다.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스타일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진짜 찬원이가 받았으면 좋겠다며 트로피에 뽀뽀를 했다. 이날 과거 가요 대상 트로피를 수상한 조성모는 당시 트로피를 뽕숭아학당에서 공개했고 후배들은 트로피를 들고 가상 수상 소감을 전했다. 멤버들의 각양각색 수상 소감이 웃음을 선사했다.